안녕하세요. RSJ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할 건데요. 첫 번째는 제가 한이 정도 거리에 있을 때는 딱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거고요.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의견 남겨주세요. 그리고 이 영상에서 할두 번째는 뭐냐면 제목에서도 이미 아셨겠지만 뚜껑을 여는 소리를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. 특히 약간 튜브 형식의 플라스틱 조합이 제일 듣기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손끝으로 손 끝에 마찰음이 약간 끈적까진 아닌데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좀 빠르게 탭핑하는 걸더 좋아해요. 약간 이런 식으로. 뚜껑 여는 소리와 UV sun mild cleaning sunscreen이죠. 선크림인데 자극이 없고 손에서 쓰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샀으니까 쓰고 있기는 한데 별로 여기 써진 것처럼 영상이
사실요. 러시아에서 나오는 마스크팩인데 두 통을 다 썼어요. 하나는 한국식으로 러브레터스이고요. 얼굴에 펴발라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씻어낸 워시오프 팩이에요. 쓴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여기 있는 거 읽어볼게요. 들어간 게 꿀이랑 아몬드 오일 그리고 아몬드 껍질 가루 우뭇가사리 추출물 그리고 라벤더 오일이 실제로 향이 되게 좋았어요. 잠이 오게 만드는 향. 까만 단지형이어서 블랙팟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러브레터스가 약간 색깔이 연두색 빛이었던 것 같고 이게 약간 회색 빛이 도는 흰색
안 써서 내버려두는 거. 되게 유명한 건데. 토니모레 나는 유리다. 이건 더 조금 썼어요. 파여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. 친구 나라에 팔까 생각
키스미 5층이랑 그 리무버 액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흔들어서 사용해줘요.